여러분 안녕. 지우예요. 사준이에요. 저희가 전에 마이린 오빠네 집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고맙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자, 제 거는 이렇게 크리퍼가 그려져 있는 여행 캐리어고요. 서준이는 엔드가 그려져 있는 배낭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 거부터 열어볼까요? 누나 거요. 네, 제 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무겁거든요? 뭐가 들어있길래? 자, 하나씩 열어보면 우와, 토핑이! 슬라임 토핑이 잔뜩 들어있어요. 아직, 아직. 여기 서준이가 좋아하는 여기 동물들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같은 진주 같죠. 예쁜 보석 토핑도 있고 노란 색깔? 옥수수 같은 그런 노란색 토핑이고요.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클릭 같은 토핑이 있어요. 얘는 스펀지인가 봐요. 그리고 진주 같은 되게 여러 가지 진주 토핑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보이나요? 이렇게 알록달록 팔찌에다가 끼는 것 같은 비즈들도 있고요. 보석 진짜 이쁘다. 다이아몬드 같다. 어, 뒤에다 다이아몬드.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엄청 좋아했었던 보석 토핑이에요. 자, 저희가 여기 있는 토핑들을 모두 꺼내봤는데요. 와, 엄청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짝이들도 엄청 많아요. 작은 토핑들이랑 비즈 반짝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꽃 모양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별 모양 반짝이도 있어요. 이 정도 토핑들이면은 저희 집에 슬라임 카페를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만들면은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번에 서준이 가방을 열어볼까요? 누가들이 있을까? 좀비 피그맨이고 책상에다가 꾸밀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한 개가 나온대요. 어? 토끼! 이거 인형도 있어요. 와, 마인크래프트 피규어, 열쇠고리 이런 것들 총 집합인가 보네요. 돼지, 돼지도 있어요. 돼지. 돼지, 귀여운 돼지 열쇠고리 인형. 크리퍼, 크리퍼! 내가 와, 제일 좋아하는 크리퍼. 서준이가 좋아하는 크리퍼도 있네. 조그만한 열쇠고리. 아, 랜덤 피규어인가 봐요. 그렇죠? 네. 오, 화살 갖고 있는 인챈트 된. 아, 인챈트 된 갑옷 입고 있는. 어, 이런 피규어도 있고. 캐릭터. 이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북극곰. 어, 마인크래프트에 북극곰도 나와요? 네, 네. 오. 알이 있어가지고 스폰해 봤는데 진짜 귀여워요. 아, 그래요? 그것도 뭐야? 마인크래프트 장갑. 어, 한번 껴볼까요? 엄청 귀엽다. 그것도 뭐예요? 아, 또 인형이다. 고양이, 고양이. 아, 이번에는 고양이. 네. 한번 만나 껴보세요. 어, 장갑이 특이하다. 손가락도 나오고 벙어리도 있는 그런 장갑인가 봐. 고르게 손가락이 나오는 건데 그걸 덮을 수도 있어요. 봐봐요. 와, 딱 맞네. 마음에 드나요, 서준이? 네. 오, 강아지, 강아지. 와, 강아지다. 강아지 인형. 마지막. 누구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 돼지. 돼지 인형. 와,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이 총 집합이네. 여기 앞주머니도 있는데요? 앞주머니에도 있나? 주머니에도 뭐가 들었을까요? 우와, 여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오, 크리퍼 이거 열쇠고리. 우와. 하고, 곳곳에 다 들어있네. 스켈레톤. 이야. 크리퍼 TNT. 와, 가방에 막 다룰 수 있는 것들 엄청 많네. 야, 이 가방 서준이 학교 갈 때 네. 메고 갈 수 있어요? 네. 완전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는데? 그렇지? 네. 오늘은 마이린 오빠네 집에서 받아온 선물들을 모두 열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 토핑들도 엄청 많이 들어있었고요. 서준이가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상품들도 아주 많이 들어있었어요. 선물 받아서 어땠어요? 나는 기분이 정말 좋고 재밌었어요. 저도 이걸로 슬라임 카페를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